안녕하세요. 도현입니다. 오랜만에 그 편집으로 안 하고 그냥 이걸로 했어요. 도하. 제 잠옷입니다. 오늘은 뭐 하다 왔냐고요?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. 좋은 일이 있었어요.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? 이 노래 제목은 제가 거꾸로 써드릴게요. 어려운데? 아이씨, 틀렸어. 다시. 그냥 말로 하면 빠를 텐데. 그쵸? 튼튼. 뭔데? 오, 잘 썼군. One That You Want 라는 노래예요. 노래 근데 들리세요? 엄청 작게 틀어놨는데. 맞아요. 이 노래 아까 제가 스토리에 올렸던 노래입니다. 배고프네요. 제가 요즘 영어 공부 하는 걸 좀 보여드릴까? 요즘 이거를 외우고 있고 그리고 작문을 해보고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. 작문이 안 되더라고요. 아직 그래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섀도잉 하고 있는 그 영국 드라마 매일 제가 루틴으로 요즘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책도 매일 읽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 물도 하루에 저한텐 최대죠. 이거 두 통 먹는 거
그리고 제가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폼롤러도 매일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어요. 여기 보면 제가 다이어리, 제 다이어리인데 쓰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영어 문장 매일 반복, 책 많이 읽기, 쉐도잉 매일 30분 이상, 운동 꾸준히, 폼롤러 매일 하기, 물 많이 마시기. 그리고 여기 밑에는 하루 일과와 뭐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, 여기는 영어 새로 알게 된 표현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외우고 있어요. 여기 비밀이 좀 적혀있기 때문에 네, 안 보이게 제가 좀 보여드렸고, 이거는 세이가 선물 준 책갈피. 여기에 블레스 도연이라고 적혀있어요. 잘 쓰고 있답니다. 덥네요. 하루 일과를 영어로 쓰면 오 좋을 것 같은데요? 이게 옷이 아주 더워요. 역시 제이형 인간? 제이형의 유형 특징이 있어요? 제이형이? 피랑 제인가? 피 아니면 제인가? 루아 is home. 다이어리 정보요? 이거 교보문고 그 밑에 층에 내려가서 산 건데. 아르디움 플래너? 배고프네요. 도현이 근시냐고? 왜요? 왜요? 실링 왁스? 실링 왁스 저 그냥 한 번 하고 안 해요. 한 번 하려고 사는 거죠 뭐. 아 너무 찡그려서. 아 이게 잘 안, 엄청 조그맣게 써 있어가지고.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는 저기 지금 에어프라이기에 밥을 돌렸는데 지금 다 됐는데 못 먹고 있거든요. 유정이 뭐 하냐고요? 아, 그 제가 새로 산 그
비비땡에서 나온 주먹밥인데, 삼각 주먹밥인데, 그거를 김치볶음밥 안에 치즈가 있대요. 그거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으라고 하길래. 끊겨요? 지금 LTE로 하고 있는데. 요즘 취미 알려주세요. 요즘 취미 아까 소개했어요. 책 읽기, 영화 보기, 영어 공부하기. 영어 공부도 사실 아까 계속 약간 미루다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. 아까 영화를 봤는데, 영화를 보고 유튜브 땡 하다가 다시 또 자극을 받는 영상을 봐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. 스포만 기다린다고?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. 배고프네요. 조던 입문했냐고요? 조던 좋죠. 그래서 제가 연말, 올해 초인가? 저 트래비스 스캇을 구매했습니다. 큰 맘을 먹고. 제가 원래 돈을 그렇게 쓰지 않는 스타일인데 한번 사봤어요. 공부가 왜 좋냐고요? 공부가 좋은 게 아니라, 공부가 좋진 않고요. 일단 영어를 원래 좋아했는데,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뭔가 그나마 좀 재밌는 방법을 찾았고, 그거를 매일매일 하면서 얻는 성취감. 미 약간 취미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나 생일이 12월 4일이지 작년이네요. 맞아요, 작년. 옷 때문인지 대형견 같아. 좀 섀도잉 안 어려워요. 섀도잉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배가 너무 고프네요. 아, 나 지금 계속 이 스크롤을 이 노트북 이걸로 자꾸 하고 있었어요. 도현이 그림이 뒤에서 3등이라던데. 네, 맞습니다. 제가 뒤에서 3등인데, 어제 제 예상대로 수연 언니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본 영화 알려달라고요? 그 섀도잉, 어? 언니가 본 영화 알려주세요. 아, 영화? 섀도잉을 공부하는데 무슨 말이지? 도현이 그림은 귀여울 때가 있대요. 내 그림은 항상 귀여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누굴까 저것은? 수연 언니일까? 유정일까? 누구냐? 유정이. 유정아! 배고프네요.
얼른 식사하세요. 자꾸 물어보네. 누나 세정 누나랑 팔 씨름 뜨면 누가 이겨요? 당연히 세정 언니가 이기죠. 그 언니를 어떻게 이겨요? 절대 못 이겨요. 해보진 않았지만 이건 안 해봐도 알 수 있는. 아니 제가 왜 갑작스럽게 왔냐면요, 멤버들이랑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얘기가 뭔가 새벽까지 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완전 새벽 늦을 때는 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좀 짧게라도 하려고 켰어요.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이걸 누를 때마다 이래요, 소리가. 새벽 늦게 와도 되는디? 안 잘 거예요? 유정아! 이리 와봐라. 아, 난 브이앱 하고 있어. 여기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씨, 뭐야, 계란이냐? 아니네. 아, 화장 안 했니? 응. 못 나오겠네. 뭐, 어제 감자돌이도 봤어. 아니야, 보여주시면서. 아, 감자돌이? 그럼 나름 꽤 귀엽다고 생각했는걸? 지금도 귀여운걸? 그래. 그 어릴 적 감자가 어디 가겠냐. 뭐야, 너. 야, 너 이거 받았어? 볼펜? 아, 내가 샤프? 아, 네가 안 줘서 그냥 샀어? 세트로 두 개나 샀다. 엘리언 쿠키 줄 때 같이 박스에 더 줬는데. 엘리언이가 숨겼나 보네. 못 받았나? 뭐라는 거야? 자기가 쓰고 진짜? 있나 본데. 그 내가 저기 록시 어쩌고 쇼핑백에 넣어줬는데. 너 왜 자꾸 머리에 해? 머리 안 감았는데 뽀뽀를 머리에 해. 루아가 뽀뽀 중입니다. 기린 안녕. 자, 이것은 누구 목소리일까요? 안녕. 다들 좀 보여줘. 쌩얼 뭐 어때? 난 쌩얼 아니지. 쌩얼 아니야? 눈썹을 그렸어. 나 아무도 안 불렀어. 유정이만 불렀어. 뭐냐고? 질투하는 거예요? 어떻게 하는 거? 이리 와봐요. 우리 집 다 질투했어, 밖에서. 왜? 왜 유정이만 불러? 아, 진짜? 왜 아니, 얘는 오랜만에 봤으니까. 아! 왜 저래? 진짜. 여기 맨날 보잖아. 아, 인정. 다 왔어요, 맞아요. 아, 배고파. 오빠, 맘고니. 이리 와봐. 오늘 화장을 한 상태지? 어, 그래. 아하. 예쁘구나. 끄물. 이렇게 셋이 화면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? 맞아. 화면에서. V앱에서? 어. 그래요? 나 이제 멤버들이랑 한 명씩 V앱 해보려고. 좋아. 재밌겠다. 좋아, 좋아. 어색한 사람 있을 것 같아. 맞아. 그럴 것 같아. 그치? 아니, 수연 언니랑 하면 상상 안 간다. 어, 나도 상상 안 가. 수연이랑 뭐 해야 되지? 뭔가 장치를 심어놔야 돼. 뭔가. 뭔가. 할 거. 안 돼. 어. 퀴즈를 맞추던. 뭘 하던. 퀴즈 괜찮네. 스무고개를 하던. 내가 봤을 때 엘리 언니랑도 어색할 것 같고. 형 안 어색할 것 같은데? 수경이가 2014년에 아, 안 돼, 언니. 저 유정인데요. 제가 연습생 때 쓰던 아이패드를 발견했거든요. 아, 근데 여기에 우와. 수경이가 제 아이패드를 몰래 써놓고 음성 메모를 레리꼬를 연습하던 수경이가 녹음할 게 필요했나 봐요. 귀여워라. 근데 녹음할 게 없어갖고 옆에 있던 제 아이패드를 썼는데 2014년이요? 어. 와, 몇 년 전이야? 6년? 6년 전인가? 6년이야? 아니지. 6년 전. 2000, 아, 6년 맞네. 전이지.
그래서 야 누가 한 명 있어봐. 나 이거 나 주먹밥 좀 가져오게. 빨리 얼굴을 비춰라 수경이. 네 지금 얼굴을 비추면서 이 노래를 듣고 있어야 돼요? 응. 너무 너가 주인공이야.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? 다른데 안 나오게 하세요. 야, 일단 네. 레디코를 틀어줄게요. 궁금하다. 아 진짜 못할 것 같아. 오래됐구나 레리코. 픽셀이 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꽤 잘 불러. 그래. 그러니까 들려주겠지? 그래 내가 심각했으면 틀었게. 아 시끄러워. 아 잠깐만 언니 이거 안 될 것 같아. 야 그래 안 돼. 야 클라이맥스 잘 괜찮지.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년 전 목소리가 내 목소리랑 다르다니까. 어려워. 그러니까, 되게 어려워. 그러니까 내 목소리 자체가 오글거려서 못 듣겠어. 아니 내가 그 단톡방에 김도현 그거 뭐지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이거 버튼 들었지. 그것도 목소리가 지금이랑 달라. 아무튼 이랬는데 수경이가 야 클라이맥스만 들려줘. 어떤 거? 아 클라이맥스? 어. 아니 그거 괜찮니? 아 이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. 괜찮아 괜찮은데 왜 Let it go. 야 애기 같아 목소리가. 애기 같아. 아 잠깐만 야 나 안 될 것 같아. 아무튼 이렇게 녹음을 하고 여기에. 귀엽다 진짜. 이건 봐. 안녕하세요 유정 언니 저 수경인데요. 귀여워. 귀엽지. 들어봐요. 안녕하세요 유정 언니 저 수경인데요. 제가 너무 급해서. 실수로 언니 아이패드로 녹음을 했네요. 이게 뭐야? 죄송해요. 사랑해요. 지금도 똑같네. 귀엽지. 와 근데 문 실수로 밀려. 아니 맞아, 그러니까 지금 너무 웃긴 거. 아니 여기에 얘가 뭐라 했냐면 와 진짜 여기서 네. 대박이다. 얘가 실수로 내 아이패드로 녹음을 했대. 근데 그게 무슨 실수야? 그러니까. 아, 야 그냥 그거 알려줄까? 해야지. 아니, 야, 이 책상 옛날 뭔? 내가 알렸는데 얘기해줬어. 얘 몰래 나 없을 때 썼나 봐. 아니 뭐 말하고 쓰면 되는데 몰래 쓰고 이게 그냥 몰래 집어넣고 싶었나 보지. 근데 이 다리가 몸 버튼을 누르면서 접어야 되는데 얘가 안 닫히니까 힘으로 해가지고 부서진 거야. 그래서 얘가 아니 그걸 왜 말을 하고 밀렸네. 몰래 쓰려다가 아유 다리도 부러지고 아주 얼마나 당황했을까. 그러니까 그때 심경을 한번 얘기해봐. 얼마나 당황했을까. 응? 다리가 딱 부러졌을 때. 아 부러진 상태로 그냥 넣어놨어? 아니지. 이렇게 여기 했어? 앞에 있었을걸? 아니 언니한테, 내가 발견했지. 언니한테 톡을 했지. 아 그래? 어 다리 부러졌다고 톡했어요. 야 아, 진짜? 어 이것도 실수가 들렸는데. 아, 그리고 내가 말했어? 아니야 실수라고 안 했어. 웃겨. 그래? 아 진짜 들어봐 다시 틀어줄게. 안녕하세요 유정 언니 조수경인데요. 와 제가 귀엽지 귀여워. 그 목소리가. 실수로 언니 아이패드로 목소리 허세 있는 거 봐. 역시 똑같아. 사랑해요. 막 중간에 이런 것도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다르지? 그러니까. 애기 얼굴이 귀여워. 또 뭐 없어? 진짜 영상? 나는 괴로워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. 이거 보면서. 흑역사를 보면서. 언니 캠코더도 있잖아요. 그것도 흑역사 장난 아니잖아. 아 나도 옛날에 안 주면 많았을 텐데. 매주 먹는 거. 이거는 뭐야? 2017년이다. 어쩐지 얼마 안 다르네 얼굴이. 와, 이거 나 내 초딩 시절 최유정도 있어. 아 귀여워. 미쳤지. 절대 못 보여줘. 큰일. 키링들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. 야 초등학생 때 이거 있다? 뭐. 이거 뭐야? 이거 기억하는 사람? 이게 뭔데? 이게 뭔데? 나도 뭐라 있어. 이거 비율이야? 아니 나 오래 잘해. 나도 있어요? 나 없어. 틀려봐. 이렇게. 이거 있지 않았어? 수경이 있어. 기억이 안 나. 혜림 언니 여기 있고 혜림 언니랑 수경이 조심해 표정이. 보여줘. 나 기억 없어. 잠깐만 이거 스탑하자. 딱 여기서 스탑. 언니 나 기억이 없어. 와 나 이거 이 바지 보여줘도 돼? 근데 나도 보고 싶어. 네. 아 무슨 바지? 수경이가 맨날 입던 바지예요. 그리고 엘리 언니가 연습 때 맨날 신던 신발. 이거 우리 엄마가 처음 연습 신발 사준 거란 말이야. 언니 나 이거 지금 안 봤거든? 핑크색 신발. 아 맞아.
핑크색에 핑크색에 그 약간 메론 색깔 끈. 아, 맞아. 아, 맞아. 네, 여기 메론색 끈이 있네요. 아야 그만해.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. 아, 너무 예쁜데? 아니야 예뻤다고 생각했어. 나 이거 사고 싶었어. 왜 이거 효정이가 맨날 신던 신발? 뭔데? 아디다땡. 이거 지금도 있잖아. 아, 비싼 그런 거. 듯. 그거 전갈 신발? 아 이때 그 스웨이드 재질의 재질의 그거다. 유효정이야? 진짜 웃겨. 어, 걔 날 걸? 역시 센터야. 늘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줬지. 우리 유정이. 야, 이거 누구야? 춤추는 이게 루시인가? 아니 아니 아니. 이게 루시고. 아. 유정이 여기 있습니다. 저. 하이. 저 진짜 각이 살아있네요. 쳤어요, 아, 나 이때 안 들어왔을 때인가 봐. 근데 나 저 기억이 안 난다. 나도 기억이 안 나. 이게 뭐 완전 얼마 전이었나 봐. 이거. 아니야. 아, 그거라고? 나 있었어. 그게 그거야? 아니면 너 오기 며칠 전이었나 보다. 그게 아니야. 나 오기 전에는 프라블럼 있었잖아. 그래서 내가 프라블럼으로 처음 썼어. 그러네. 아, 맞네. 다른 거 아니야? 근데 그 노래 뒤에 스릴러가 나온다고요? 소름. 야야 꺼. 언니 스릴러 부분만 보면 안 돼? 우와. 뭐야? 스릴러? 그러니까 되게 뭔가 맛있어 보인다. 안에 삼각김밥에 김을 떼낸 거야? 아니면 만든 거야? 뭐야 삼각김밥이라고 이게? 아니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주먹밥. 기다려봐. 아, 얼마나 스릴러를 망쳐놨을까. 아 진짜 봐봐. 아! 뭐야? 빨리 꺼야 진짜 못 보겠다. 야 소름 돋아. 아 진짜 잘한다. 아니면은 뭘 잘해. 그러고 구성을 나 추가해서 바꿨나 보다. 지금 몇 살이야? 아 그랬나? 이때가 이게 중3 14년이니까 아닐걸요? 나 중1일걸? 아니 중2 중2 나이가 중3 아 어, 그러네. 진짜 어리다. 야 또 보여줘. 나 없어? 아, feel pretty 이거. 아, 그 뭐야? You can buy a 글리 노래. 아. 언니도 했었어 같이. 언니 이 맨투맨. 나그랑 맨투맨. 아 언니 저거 맨날 입어. 김도현 회색 포도 집업이랑 이거 맨날 입고 다니고 아, 이러고 나. 아, 맞아. 김수영이 나 또 저 바지 입었어. 나 또 저 바지 입었어. 같은 날 아니죠? 이거 보여줘. 같은 날 아니죠? 1년 뒤에 보여주죠. 1년 뒤. 1년 뒤래. 어 잠깐. 아, 내 너무 건줄 알고 심장 쫄렸어. 아 잠깐만 조심히 섬겨줘. 아, 야 이거 큰일 나. 너가. 아 너무 자, 웃겨요. 짠. 1년 뒤인데 또 저 바지래요. 아 수현 지각이야. 그러네. 귀여워. 자 저기 여기 혜림이 여기 도현이 여기 수경이에요. 귀여워. 좀 보여주면 안 돼? 안 돼. 안 돼? 나중에 따로 보세요. 아 오케이. 알았어.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게 뭐야 도대체? 이거 기억 안 나? 너는 왜 없어? 야야야 꺼라 못 보겠다. 보컬이었어? 어 셋다. 다 급해. 우리 막 사랑은 눈에서 팀으로 했잖아. 팀으로 나눠가지고. 나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. 나도 그거 하고 싶어. 내려가. 여기 나오나? 아니 여기 나. 이거 보여주면 안 돼? 뭐? 응 그거 이거? 응 뭐 보여줄 건 없지. 넌 괜찮니? 뭔데요? 보자. 잠깐 아니 너무 귀여워. 플레이 한 번만 해줘. 뭐 어릴 때니까 어쩔 수 없지. 어릴 때니까 뭐 그래 뭐 얘를 MR로 틀어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릴 때 저렇게 생긴 걸 어쩌겠어요. 그쵸? 한숨 쉬어. 귀여워. 어머 야 효정이 애기야. 완전 애기야 쟤. 이거 영상을 한 이 정도 중1 이 정도까지 아예 틀어드릴게요. 중1 때니까 효정이 어? 초등학생 때 아니야? 아 귀여워. 우리가 귀여워 진짜. 와 볼 터지냐? 안 터지냐? 잘 보세요. 가세요. 할게요. 네. 노래를 MR로 틀어드리겠습니다. 지금 똑같은 엘리 언니다. 아 도현이 왜 도망왔어? 나 왜 도망와? 몰라. 와 대박. 아, 지금이랑 똑같다. 뭐라 네가 나한테 뭐 장난쳤나 봐. 그래서 이때도, 도망가나 봐. 이때도 장난쳤군. 자. 도망가. 야. 아, 똑같잖아. 야. 똑같네. 목소리 똑같네. 대박. 귀엽다. 재밌다. 아, 시청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. 그러니까. 누가 안 왔어 지금?
수연이. 루시. 응. 루시 왔어. 아 그래요? 수연 언니 먹으면 돼요? 응. 지갑. 뚠뚠뚠뚠뚠뚠뚠. 아 진짜 하지마 진짜 진짜 이거 삭제해. 이거 진짜 삭제해 진짜. 아 나한테만 보여줘요 나한테. 아니, 우리한테만 보여줘. 이거 그거 아니 싫어, 우리 싫어. 우리만 우리만 우리만. 나도 싫어 내 자신어. 야 진짜. 아니 뭔데? 아 나만 볼게. 얘는 왜 맨날 옷 똑같아? 나 맨날 이 티셔츠만 입고. 옷이 없나 봐. 아 우연히 뭐 아니냐고. 맞아. 와 여기 6층 거기다. 아니 복면가왕에서 나왔잖아 이거. 아니 심지어 그때 누가 할거 아니야. 이렇게 하잖아. 팔에 힘 하나도 없이. 언니 앞머리 기르고 있을 때다. 아니 여기는 힘이 없는데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. 야 심지어 춤추는 것도 이렇게 하더라. 이렇게. 깜짝 놀랐네. 이거 언니 시그니처야. 언니 아니, 언니 연습생 때 손에 힘을 못 줘서 막 손에 쌀 쥐고하고 막 그랬대. 손에 쌀 쥐고. 그 테이프 테이프로 감아서 이렇게. 그런데도 안 고쳐지더라고 이게. 아직도 안 돼. 손에 힘이 아직도 안 들어. 재밌는 추억 여행. 추억 여행. 또 말꼬리를 잡네. 아 그래서 나 그 뭐지 대질대질 인기가요 직캠인가 아닌데 그 파란 옷 입고 한 거 있잖아. 인기가요. 그거 직캠 보면은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다. 이거 자식.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다음 거부터는 열심히 주먹 줬지. 저 아이패드는 이거 유정이가 집에서 가져왔어요. 생겼어. 네, 제 본집에서 찾았어요. 그 오래된 그 또 그거 몰아넣어둔 창고를 열었다가 이거 누구야? 루신 줄 알았다. 아, 내 것도 진짜 많을 텐데 뭐. 근데 팔았어. 아 삭제하고? 시리얼 초기화하고. 길어. 초기화했어. 이야. 이거 늘리는 거. 돈 받으려고. 아니 그 옮기면 옮겨놓으면 되잖아. 파일. 네. 아 몰라요. 아빠가 팔재요. 아니 그러니까 기계는 팔고 네. 그건 정 안에 파일들은 다 어디다 옮겨 놓지. 귀찮은 거. 귀찮았지. 그리고 이거 전에 쓰던 갤럭시 플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찾아가지고. 어디서 이렇게 찾아왔어? 그게 작동이 되긴 해요. 있더라. 어, 나 또 뭐 있는 거 있어? 여기는 별로 없어. 여기 별로 없어? 어. 여기는 뭐 사진 되게 많은데? 우리께 이게 다야. 아쉬워라. 어, 아쉬워. 어, 이건 안 돼. 아, 그거 있다. 푸드 때 찍은 거 있다. 엽사 찍은 거. 이거 수영이 거지? 코카. 코카. 아 또 입병 났어. 입병 왜 났어? 또 입술 뜯었어. 입술이 뜯어 입술을 뜯은 게 입병 있나? 여기 안 해요. 없다다. 그냥 씹으면서. 귀여워. 이게 참 귀여웠다.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찍고 저장해 주세요. 요요. 제가 그래서 핸드폰 용량이 사진이 5만 장이 넘는 것으로 봤습니다. 장난 아니네. 네, 그거 다 그거야. 다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. 난 용량이 차본 적이 없는데. 진짜? 응. 좀 채워라. 사진 안 찍어? 난 뭐만 하면 그냥 다 계속 카메라. 얘 뭐만 하면 삭제하더라. 아! 우와,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야. 나 요즘 하고 있잖아. 맨날 주기적으로 삭제하고. 맞아. 필요해. 맨날 핸드폰 바꾸고 싶다고. 바꿨는데 또 바꾸고 싶다고. 사진 때문에? 그냥 이렇게 와서 언제 지우나. 아. 그냥 아예 텅텅 비어있는 걸 사고 마는 게 나을까 하면서. 초기화하면 되잖아. 초기화가 되냐?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초기화. 초기화 안 해봤어? 어 나 안 해봤는데. 설정 가서 설정 가서 그냥 기기 초기화. 너 핸드폰 안 팔아봤어? 어. 아 누가 안 줘봤어? 뭐 공기계로? 아 아니 줘봤는데. 아 그럼 그대로 줬어? 그랬나 봐. 아 그 사람도 초기화라고 했나 보다. 아, 그랬나 봐. 너가 알아? 네가 초기화해. 네가 쓴 거니까 네가 해. 술한데? 이랬나?
자꾸 들어가 보게 돼. 뭔지 알지? 배가 매워. 매운 주먹밥이었어? 나 비빔밥 먹었는데. 비빔밥 먹고 싶다. 아, 뭐야 이건? 어? 너지? 수연 언니인가? 나야. 여긴 수연 언니가 없을 거야. 이건 2012년에 찍은 거야. 녹음한 거. 너무 큰 충격적이야. 나도 옛날 노래 불렀던데 창곡들이 아주 여기 다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. 소울이 많이 담겨있네. 어, 나 이때는 약간 허세가 심했어. 허세에 찌들어 살았어. 그 소울풀한 그런 노래 부르면서 막 드라마 팔 막 이렇게 불렀어. 밥그릇 때문. 맞아 맞아. 아, 이렇게 군부장님의 말이 이제 이해가 돼. 군부장님 얼마나 웃겼을까. 조그맣게 드라마 팔 이러고 있으면 웃겨. 허세하면 또 엘리인데라고. 아니 이 언니는 속이 껍데기만 껍데기뿐인 허세였고 저는 속이 꽉 차 있는 허세였어요. 아, 찐 허세? 인정. 어, 이 언니는 약간 빈말로 그냥 허세였으면 나는 찐이었어. 아니야 근데 그땐 나도 그랬어. 그리고 언니는 텃세가 심했지. 아! 야 그거 비밀인데 얘기하면 어떡하니? 근데 언니 나한테 텃세 안 불렀던 것 같아. 아니 내가 몰랐나? 내가 언제 텃세를 부렸어? 텃세라기에는 그냥 그러니까 막 시키고 언니가 막 무슨 어. 지 그건 나도 배워서. 어. 한번 당해봐서. 어, 당해봐서. 아 뭔데? 아 왜 나 했어 언니? 안 했지. 했는데 언니가 안 했지. 아니, 연기를 아닌데 노래인가? 나 뭐 시켰는데 내가 안 했어? 아마 다 시켰어. 시켜봤던 내가 안 했어. 같은데. 언니가 안 했다고. 근데 막 무섭게 했다. 그런 게 아니라 막 어. 언니가 보여주면 안 돼? 언니는 맞아, 무섭게 맞아, 안 했겠지만 느끼는 사람은 무섭겠지. 어. 어. 그럴 리가. 아 그럼 그래서. 어 처음 본 사람은 사과를 합니다. 미안합니다. 무섭겠지. 미안합니다. 조심합니다. 그래서 했어? 들어가서 다 난 다 했죠. 다 했어. 난 다 했지. 시킨 대로 했지. 나 왜 안 했지? 나 편의점에서도 막 불렀을 걸? 아 미쳤나 봐. 편의점에서 왜 불렀어? 시켜서. 시켰어. 거기 누가 시켰어? 언니들이 못 됐었네 아직. 아 못 됐네 진짜 안 되겠네. 못 된 언니들이었네. 언제 오는 거야? 아 웃기네. 아 소름 돋아. 과거 도현 언니 얘기도 해줘요. 아 둘이 기억하는 나를 좀 얘기해봐. 많이 못 들어봤어. 언니가 느꼈던 나를 얘기해봐. 과거의 나. 16살이 이거 말한 것 같은데 이거는 새침 엄청 새침했다고. 아 새침하고. 새침하고 말랐고. 아 말랐. 아니야 첫인상? 아니. 아 첫인상은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? 어 그냥 그때 이거 연습생 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닌데? 그래? 새침했나 해요? 내가 여전히 새침했어? 아 기억이 안 나죠. 아 언니가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. 그 자기는 되게 친해지면 엄청 불친절해진다고 막. 불친절해진다고? 아,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런 헛소리를 선해서 아, 그런가? 난 불친절해져 친해지면. 난 그렇게 난 친해지지 마요. 친해지면 성격이 변한다 그랬나? 불친절해진다 그랬나? 어쨌든 되게 좀 편해 나빠진다 그랬나? 어쨌든 되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언니가. 쓰레기였네. 나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막. 아, 기억하고 싶어. 내가? 응. 약간 그런 거 아니야? 막 친해지면 막 엄청 편하게 막 야. 막대한다 그랬나? 날 약간. 극딜하네 오늘. 아니야 언니가 언니 입으로 그 얘기를 했다니까. 그래? 응. 그래서 난 그래서 되게 안 친해지려고 했어. 아니 그 되게 약간 그래서 그랬구나.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. 어. 그래서 친해지니까 어때? 어떻디? 아니 딱. 네 그랬구만. 뭔가 근데 뭔지 똑같더라. 알았어. 여기에 사랑은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 영상이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막 이렇게 발이랑 손이랑 같이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그거를 이제 한 팀씩 번갈아 가면서 찍고 있으니까 앞에서 애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얘 도현이가 야 뭐지 이것도 같이 해야지 막 이러고 해야지 이러고 얘 야 누가 머리를 조금만 덜 흔들어 봐 이러고 혼자 말을 엄청 해. 진짜 어. 말이 많았네. 왜 이래? 이게 똑같다. 허세로 채워진 팀이래. 나? 허세미키네. 허세미키. 웃기다. 어 아프겠다.
유정이 누워 있나요? 네. 어떻게 아셨지? 어떻게 아셨어요? 내 시선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봐. 아, 요즘 앉아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. 아이고. 아이고 뭐야? 뭐, 아이고 뭐니? 뭔데? 내 머리카락. 어 깜짝이야. 아 이현이 야 전화해봐. 언제 오는 거야? 전화기 어디 있냐? 내 거. 내 걸로 해요. 내 거 안 잠겨 있어. 언니 걸로. 아 그러네. 아 이제 수업이 끝났대. 8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. 수업 봤는데? 언어 수업. 대학교? 웬 대학교? 이제 졸업하는 거 아니야? 했어? 언니, 언어 영역 말고. 근데 언니 졸업하긴 해? 한다 안 돼 이번에? 어. 10시에 끝난다고? 이제야 하네. 졸업? 6시 반 넘게 끝났다고? 그 리나가 아 언니가 늦게 들어갔었거든. 서로 핸드폰에 어떻게 저 언니 어떻게 저장돼 있어요? 나는 앞에 기억을 아이고 배터리 전원 부족. 기억을 다 붙여 기억 강소원 기억 김도현 기억 김루아 김루아가 아직 두 개지? 번호 바꿨어요? 어이 너 바꿨어? 응. 어 그렇게 좋아. 아 언니 물어봤지 다시. 응. 너는 뭐라 저장돼 있어요? 나는 다 이름. 도현이? 응. 김도현? 도현이, 수경이. 나는 주기적으로 좀 바꾸는 편이야. 자주 바꾸는 편. 나는 전화했나? 귀여워. 루아? 루아로 돼 있나? 루아? 유정이로 돼 있나? 유정이. 유정이. 엘리 언니. 나도 엘리 언니. 루아. 언니. 어. 수연 언니. 리나. 그래도 쟤 누구야? 쟤 루시만 야행성 애기라고 바꾸는 거를 아직도 안 고쳤어. 아, 좋은데? 야행성 애기. 야행성 애기. 맨날 늦게 자. 맨날 나 여기 엄청 새벽에 있다가 뭐 물 가지러 가거나 부엌 가면은 맨날 거실에 눈 맞춰. 그리고 웃어. 이러고 둘 다 맨날 둘만 안 자고 몇 살까지 밤낮에 저렇게 잘까? 93세. 나이야. 아, 꼬리 아파. 꼬리 아파. 루시가 기숙사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라는 동의하니? 응, 동의해요. 근데 늦게까지 목소리가 큰 거지 막 이렇게 시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. 제 목소리 진짜 목소리 너무 커. 그 울림통이 큰가 봐. 울림통. 성량이 좋네. 그냥 전화 통화할 때 다 들려. 그리고 리액션이 크고. 그거. 다들 근데 숙소에서 얌전해. 네. 맞아요.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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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얌전하고 있는지 모를 때 많아. 여기서 좀 충전을 해야 이제 평소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그런 거야? 에너지를 또 쓸 수 있는 거지. 원래 집은 휴식 공간이잖아, 맞지? 근데 놀 때는 안 얌전한 것 같기도 하고. 안 얌전하지 왜 나를? 언니랑 막 뛰어놀면서 놀 때도 있잖아 숙소에서. 아 그런가? 혼자 있으면 얌전한 것 같아. 세이언니 보고 있대요 언니? 목소리 되게 좋다. 세이언니 어떻게 하는 거야? 세이언니 왜 이래? 세이언니 보고 있대요? 나도 약간 저렇게 간드러지고 싶어. 간드러져? 세이언니 오고 있대요? 오고 있대요? 좋겠다. 아니야 너무 나 너무 심심해 목소리. 난 너무 저음이야. 리나야. 난 못 들어주겠어.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? 야, 네 안경 없어졌지? 응. 그 유정이 집에 놓고 왔던 안경이 네 건가 봐. 그래, 그 내가 거기 쇼핑백에 다 넣어놨다니까? 볼펜 하나랑 여기 안경 한 개밖에 안 들어있었어. 그래, 볼펜 한 개가 얘 거고 안경 한 개가 얘 거라니까? 그게 내 건지 몰랐지. 나는 그게 니네 집에 있던 물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매니저님 건 줄 알고 그냥 내 코끼만 갖고 왔는데. 아, 뭐냐? 내가 그 매니저님 얼굴을 살짝 가리고 언니 매니저님 깜짝 준 거라고? 그 쇼핑백 어디야? 방금 매니저님 자리 있지? 아, 제 거 어디 있어요? 그 회사에 동맨 자리에 회사 있지? 어 언니한테 그 지금 전화해 주시면 안 돼요? 아예 왔다! 왔다 아이고 와버렸다. 지각생이 와버렸어요. 아 회사에 있어요? 아 그럼 아까 가족 지수야! 엉덩이 내세요! 유정이가 옷걸이를 들었습니다. 지수! 왜 저래? 아 매니저님 아 매니저님 매니저님 로컬리!
이런 환경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. 그러니까. 어 매직했네. 뭐라 해야 돼? 매직컬리. 매직컬리. 아 메이저님 매직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뽀글머리가 아니세요. 아 너무. 그래서 이제 매직컬리라고. 매직컬리. 방금 별명이 바뀌었어요. 아 웃겨. 매직컬리. 착착 붙네 아주. 매직컬리. 매직컬리. 왜 저래? 오 떠들썩하다. 진짜 오랜만인데. 좋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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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조용해지네. 안녕하세요. 자 수현 씨. 안녕하세요 한 번만 외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 저희 이제 갑니다. 안녕. 안녕. 잔치하러 간다. 바이.